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의 이강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를 보이고 난 다음에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 좀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시장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매크로에 대한 변수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증시에 대한 이 환경을 좀 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증시는 지금 국채금리 급등세 때문에 시장에서 좀 하락 요인이 내었습니다.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환율 시장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안에서 경기에 대한 흐름과 전반적인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조금씩 위축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장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안에 있는 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이 데이터들은 조금은 실적을 관망하자라는 측면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 주 초반 때부터 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숨고르기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한 관망세는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국제금리의 영향과 환율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흥풍을 크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수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종목의 집중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테슬라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 상회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급감에 대해서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이었지만은 다만 순이익 부분 안에서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크게 넘어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키워드를 이번에 3분기에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요, 미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까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내놓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따라주고 있다. 다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종목들만 변동성이 나온다는 점 참고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시장의 자체 동력을 키울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었는데 다만 전체적인 국채금리라든지 환율에 대한 영향 때문에 조금은 아쉽게 묻히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반등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입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예상해본다면 아직 잠정 실적 나와있는 삼성 반도체 실적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7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역대급에 대한 실적이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 향에 대한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전반적인 AI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에 대한 바운더리가 좀 억눌리는 투심이다 보니까 빛을 못 보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AI 키워드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래도 전강 후약 전강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시장에 대한 매크로 변수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고려 아연이 크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100만 원대를 넘어갔는데요. 일단은 특정 이 종목에 대한 위치로 해서 크게 올라왔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좀 강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에서 좀 브레이크라 반등을 했었던 키워드인데 이 모습들이 모두 다 하락 전환하고 있다는 것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키워드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테슬라 모터스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상했었던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어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부각시켰었고요.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비 대비해서 17%, 매출의 8% 증가인데 순이익 부분이 높아졌다는 것은 마진율이 개선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가형 모델이 아니라 마진율이 높은 하이엔드급에 대한 그 모델로 갔다는 거고요. 예상해 본다라면은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모델 Y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3원계 배터리보다는 LFP 배터리보다는 3원계 쪽 배터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사이버 트럭에 대한 증가세가 기대가 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모델 배터리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분뿐만 아니라 이 메가팩에 대한 실적 성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 혹은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살아있다는 점도 증명해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FSD라든지 아니면은 이 로보택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신차에 대한 계획이 나왔는데 아마도 모델2와 같은 저가형 모델에 대한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살아있다는 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 키워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키워드, 혹은 4680 모델에 대한 키워드로만 집중해 본다면 오늘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4680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 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해서 TC 시스템에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까지 추가적인 오름세 나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30% 넘게 올라왔다는 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향 종목입니다. 에코앤드림입니다.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닌데 추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급 기대감이 커져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새만금 지역으로 해서 새 시설 증설하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 실적 전환에 대한 이 보폭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와서 반등세를 크게 보였다가 다시 조정의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 조정을 좀 마친다라면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위치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N자형에 대한 연속성을 좀 기대해보는 것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최근에 있었던 전고점 위치 4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라인 때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